이번 시간은 173페이지 투기 과열지구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 첫 번째 보실 것이 투기 과열지구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건너뛰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 173페이지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는 국장부터 시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상 지역, 지구, 구역은 이미 상이죠.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지정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소한 줄쳐 놓으시면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스입니다.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2개월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추정했습니다. 5대 1 초과하였거나 5대 1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국민택 규모부터 10대 1 초과까지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 있는 곳, 가번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박스에.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30% 이상 감소,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이죠.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금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도지사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건 세 군데 공통된 지정 요건이 청약 경쟁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심청이 생각하시면서 청이는 5대를 초과하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라고 하면 10대를 초과하면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곳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이는 5대를 초과 국민대 규모 이하라면 10대를 초과입니다. 여기 청이는 세 군데 공통된 지정 요건이라는 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 직전율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시장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얘가 공급 곡선이고 저 분양 계획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종전 가격과 달리 새로 형성되는 가격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율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곳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투기 과열 지구 지정권자는 지방 분권 이후 최초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장관이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다만 이 시도지사는 독자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된다?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규제와 관련된 행정청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행위는 단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개 이상의 행정청이 서로 의견 교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등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뭐해라? 협의 거치는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것.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급을 말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것. 시도지사 대도시장과 대등한 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대등관청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하급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도에 속한 시군의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고자 한다면 지장군수는 도의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하급관청은 건축 허가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반면 상급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위반권자 기억나십니까?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위반권자는 행정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민 의견 청취했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했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대통령 중에 누가 위입니까? 그러면 만약 시에 속해 있는 시의회가 있다고 하면 시의회 의장과 시장 중에 상급관청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것, 주민 의견 청취할 것, 그것은 상급관청으로서 하급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여기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뭐? 협의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난 정권에 성남시장이 대통령과 맞먹는 것을 가끔 보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맞먹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그분들은 훌륭한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분이다. 내리면 옷 벗을 사람이다. 내리면 옷 벗을 사람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출직을 해서 대우해달라고 협의란 말로 대신한 것이고요. 두 번째 국장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하는데 이때는 뭘 해줘라? 회신은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하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투기 과열지구에 있어서는 지도지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뭐해라? 회신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우리 함께 보시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지정했었습니다. 시도의사의 의견 청취 둡니다. 회신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회신은 어디만? 여기만. 이게 최근 개정 사항입니다. 최근 개정 사항으로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회신을 다루고 있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만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번 재검토 찾으셨죠? 1번입니다.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원회 회의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추천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후회한 적 없으실 겁니다. 후회한 적 없으시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항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법적 마인드에 따라, 리갈 마인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법을 더 공부하셨으니까 더 좋은 선택 하시겠죠. 그래서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때에는 자신의 행정처분에 대해 뒤돌아보는 법 없습니다. 반면 이 투기과열지구는 시도, 지사도 지정하기 때문에 저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거 과연 잘했는지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재검토하게 되는데 저 재검토의 당사자 행정청은 시도지사는 포함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걸 둔 이유는 다른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국장의 재검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뒤돌아보는 법 없거든요. 저 재검토를 투기과열지구에 두고 있는 것은 시도 지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재검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게 됩니다. 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입니까? 입주자 지위입니까? 입주자 지위. 저 입주자 지위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 가로 열어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 경우 5년 초과 시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거래할 수 없거든요. 저 분양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입주자 지위 분양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이 되게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다. 드립니다. 전매 제한 대상은 오직 뭐만? 분양권만. 그 분양권의 시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보다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5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고 5년 경과 후에는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언제? 최대 5년.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날까지를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공사 끝내는 경우가 있고 부땡이라고 하는 건설업체는 8개월 만에 공사 끝내버리더라고요. 비만 오면 줄 쓰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한때 과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은 보통 5년이라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란 말 쓰게 되면 5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보기 전에 우리 169페이지 봐주십니다. 169페이지 찾았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사항을 잠깐 해봅니다. 동그라미 기억하셨죠? 16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니은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충족한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에 투기과열지구 줄쳐 놓습니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이거든요. 그 투기과열지구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필수요건이고요.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3번을 보십니다. 지정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추정했습니다. 모두 5대1 초과하였거나 5대1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한 곳 청인은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라면 10대1 초과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의 첫 번째 지정권은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은 뭐다? 투기 과열 지구 중에 청이 5대1 초과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근데 요즘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하는 분위기죠.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 빠졌던 김포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는 꼭 지정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하시던데 그러면 22번째에서 23번째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1번 찾으셨죠. 직전을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1년입니다. 1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그러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얼마다? 만약 올해 물가상승률이 0.1%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2%면 0.02%면 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상황이거든요. 0.3%를 하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이래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2배 초과란 말 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지율로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기 과열 지구로서 청이 5대1 초과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로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거래량 증가한 곳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3, 2. 앞으로 결론은 뭐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은 3, 2, 3. 나는 저런 거 잘 모르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2배 초과 20% 이상 이란 숫자가 반복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직전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곳 가격 올라가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3, 2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3만 하나 더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장만. 그리고 여기에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지정권자가 지정사유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제발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하여야 한다. 요청하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74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74페이지 찾으셨죠? 조정 대상 지역 찾았습니까? 예, 1번입니다. 국장은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 과열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위축지역과 과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열지역만이죠. 그 과열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소한 줄쳐놓으시면 얘가 필요 최소한대 원칙이죠. 만약 최대 한도란 말로 달리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과열지역과 관련되어 함께 오십니다. 직전을 소급하여 3개월간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포함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1.3배 줄쳐놓습니다. 얘가 필수요건입니다.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얘가 2차적 지정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갑은 찾으셨죠. 지정을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추정했습니다. 모두 5대를 초과했거나 9미터 규모 이하라고 하면 10대를 초과. 청일은 5대를 초과. 9미터 규모라 하면 10대를 초과. 그래서 여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개월 사이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얼마?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청이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했다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벌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인 지역.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얘는 30. 공무원들은 법 적용하는 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된 숫자는 2배 초과 20%. 반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지정 요건으로 1.3배 초과 30%.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가 1.3배 초과인데 여기 20% 적용되게 되면 그때는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은 숫자를 적용하게 되면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헷갈릴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투기 가지고는 공통된 숫자가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2 또는 20%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구라면 1.3배 30% 각각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3, 2, 3입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주택 공급량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평균 이하면 전국 평균이 지금 106%이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106%, 그냥 110%라면 우리 동네는 98%다.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집값 올라갈 동네이다, 떨어질 동네이다. 올라갈 동네입니다. 전국 평균이 106%인데 우리 동네는 주택 보급률이 120%이다.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디가 그러겠습니까? 청주가 그렇거든요. 근데 청주에 방사광 국제사업 도입했다고 해서 바로 3주 뒤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지나친 것 같은데. 그래서 청주가 한때 미분양, 주택 분양과 관련된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그런 동네였거든요. 대신 3주 만에 1억 올랐으니 할 말 없긴 없습니다. 사실은 3주 만에 1억 올랐으니까 2주 만에 5천만 올랐다가 3주 만에 1억 오르고 그 다음 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참 변화가 많은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투기와 주거 측정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3. 분화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배 초과 20%. 2.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라면 1.3배 초과 30%. 3. 뭔가 모르지만 3, 2, 3으로 각각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괜찮으실 거고, 최근 개정된 것이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작년에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신에 관한 사항은 어디만 있다? 투기 과열 지구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함께 할 겁니다.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된다. 회신한다 안 한다? 이유 아십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혼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의견 청취하고 회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 장관급과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단체장인 시도의사,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행정처분한 당사자인데 시군구청장에게 의견 청취하는 것 있다 없다? 이거 패싱입니다. 그래서 한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해서 논란거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분명 판사이신데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법 쪽은 잘 모르시고 사법 쪽을 잘 하셨는지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패싱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장관이 시군구청장에게 의견 청취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리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리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시군구청장을 하여금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지문은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해나가실 텐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사업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 분양 신청하는 자에게 알리라고 신문에 광고하게 하거든요. 그때는 국장은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따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 지문 보실 겁니다.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까 하셨는데 주택공급과 관련돼요. 단지내 상가를 복리시설이라고 하고,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사업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승인. 다음번에 또 하실 거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매 제한 찾으셨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전매 제한 대상 찾았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반면 3, 4 그냥 보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찾으셨죠? 주택 동그라미. 그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라 무엇도?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인데,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4번 보십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주택 추정업소입니다.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일정 기간 거래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오직 무엄한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딱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딱지는 입주자 선정된 날을 법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 입주자 선정된 날을 다른 사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선정된 날 또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은 청약 신청에서 당첨되면 이것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철거 사업과 관련되어 철거민과 관련된 이주 대책 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는 분양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한다 못한다? 통장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이후에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됩니다. 보통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3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 3년 거래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몇 년? 7년 동안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8년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 아시는 분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걸 정하시고 계시거든요. 부동산 가격 안정되겠습니까? 계속 오르겠습니까? 계속 오르시고 계시고 아마 지금 청와대 구성하고 있는 경제팀이 대통령 바뀌어도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면 또 계속 오르실 겁니다. 계속 오르는 건 뻔히 눈에 보이면 나는 투자 안 한다, 사야 된다. 바뀌면 빨리 팔아야 되죠. 그냥 계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분양권은 공법에서는 뭘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하고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박스 속에 1번, 2번 묶어놓으셨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입주자 지위와 주택 모두가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거 구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약속하실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오직 뭐만?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리고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찾으셨죠?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찾으셨는데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때부터 분양권 시작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전매 제한 기간 1번만 보십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 5년. 2, 3, 4는 버립니다. 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최대 전매 제한 기간 몇 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0년.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건 물어볼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분양 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이라고 하면 전매 제한 기간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공급 가격이 80% 미만이라고 하면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거 알고 있으시죠? 나는 저런 거 모른다. 그래서 80% 미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이거 세법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세법 잘한다? 잘한다. 잘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80% 미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80% 미만이라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전매 제한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3번 보신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외국 이민 가면 국내 주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지라도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묶어 놓습니다. 1번, 2번은 이사 가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나갔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리모델링 찾으셨죠? 요것만 보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하나만 보고 끝날 건데요. 양가 3번 허가 기준이라는 것 찾았습니까? 2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한 줄 밑에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입주자 전체 추천했습니다. 여기 입주자는 주택 소유자와 그 가족들을 입주자라 하고 사용자는 임차인과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사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려면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100% 동의가 대한민국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잘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입주자 대표 회의 찾았습니까?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 소유자와 입주자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아, 진짜 아직 쓰고 계신 거죠. 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권자를 말하고 입주자는 그 소유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주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하고자 한다면 누구 동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100% 동의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한마디로 조합 설립해서 리모델링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 찾으셨죠? 주택단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그 동의 75%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얼마? 75% 동의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동신 아파트로 있었거든요. 걔가 재건축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어서 리모델링 스택해버리더라고요. 집값 많이 오르신대요. 예전에 지하주차장이 없던 곳에 지하 3층짜리 지하주차장 만들고 뭐 다 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양재동, 도곡동이 있는 건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서울 강남 쪽에는 재건축 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리모델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평형만 늘려가지고 해안 쪽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했겠습니까? 조합이 했겠습니까? 조합이 몇 퍼센트 동의? 75%. 빨리 가고 싶어서 대답하시는 거죠. 예,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지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는데 계획 기간 10년이라는 것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문제 풀이해 나가시는데 들고 오실 거죠? 요약지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예, 요약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 예? 뭘 미리 푸십니까? 같이 풀면 되지. 아, 다른 분들은 워낙 훌륭하셔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자는 것만 하자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